네, 자, 이분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쉬는 네. 바람에 그곧 직전에 나왔던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못 살폈죠. 네. 그러고 나서 한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겠군요. 그러니까 2주 동안으로 한꺼번에 좀 네. 보셔야 할것 같은데. 너무 놀아요 지금 우리. 뭔 대체 휴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놀려고 하는지. 또 우리 시장 놀아도 때문에 그렇지. 돈이세야 놀지. 예? 그렇죠. 그러니 가뜩이나 정신없는 와중에 휴일도 많아가지고 시장이 참 집중하기가 힘든 가운데야. 네네. 진짜 뭐 매머드급 네. 재료가 막 터집니다. 아, 이제 소장님은 농담으로 하신 줄 알았더니 정말 얼굴은 진지하셔서. 예, 예. 하긴요. 우리가 너무 좀 중요한 순간에 시장이 휴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좀 폭탄을 좀 한꺼번에 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무튼 일단 발단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난주 내내 제가 이 그림 정말 많이 보여주고 뭐 명석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트럼프 트위터 두 개. 거기 아마 조회수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 발단이 됐던 트위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예. 뭐 이 표현 갑분싸 트위터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만들었다. 예,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죠. 네. 사실은 뭐 거의 타결 다 돼가는 시기적으로. 예. 네. 이거는 뭐 순서상 이렇게 읽기 편하기 위해서부터 봅시다. 여기서 이제 뭐 10개월 동안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두드려 맞았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그동안에 물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10%가 25% 될 것이다. 금요일날 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그쵸, 네. 실제 됐죠. 네. 그다음에 3,250억 달러도 추가적으로 관세 추가적으로 한다. 더 네. 조만간에 때려맞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죠.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 그거 해서 한 뭐 7, 8시간 전에 겁니다. 네. 이거는 밑에서부터 보시죠. 네네. Remember, 기억해라. They broke the deal. 자, 중국이 협상을 깼다는 거예요. 중국이 막판에 협상을 깼다. 네. 뭐 그거 다 그동안에 다루셨다시피 네, 네. 뭐 법으로 법제화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하는 이 부분이 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ens of billions of 달러니까 이거는 10억 달러도 아닌 수백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갖다가 자, 그러고 나서 걷어들일 텐데 자, 그럼 중국산 제품을 사는 이 바이어들은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라. 이거 관로 열고 아이디얼 이상적이긴 하다. 알긴 알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지금 중국에서 사들이는 것 전부 미국에서 다시 만든다?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관세 두드리 맞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들이라. 어차피 비싸지겠죠. 네. 중국산 싼 맛에 섰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보복한다는 차원에서 콩이나 뭐 돼지고기 같은 이런 뭐 농축산물 갖다 안 산다. 여기다가 또 이제 아부도 하죠. Great Patriot Farmer. 그러니까 미국의 농부들 갖다가 아주 위대한 애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농업 쪽에. 근데 뭐 그쪽에 뭐 관세는 얼마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관세 때린 걸로 이 자기 자국 농산물을 사가지고 네. 또 굶고 있는 다른 나라, 전 세계에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에 우리 디스트리뷰트 하겠다. 그냥 원조 하겠다. 아주 중국 입장에서는 듣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 아니에요.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 하더라도 뭐 대충 거기까지도 보도 다 된 거 아닙니까? 막판에 털어버린 게 시 주석이라고 네, 내가 네. 책임진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많긴 해요. 네. 시 주석이 지금 상황 판단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 주석이. 예,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좀 압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 아무튼 중국 쪽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약간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 유 부총리가 뭐 건너갔다가 별 소득 없이 그러나 레토릭 자체는 뭐 문희신 장관도 그러고 건설적이었다. 굉장히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또 일부 소식통은 안 건설적이었다. 그런 얘기인데 자국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협상 이거 되려면 세 가지다. 첫째 모든 관세 철폐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보고 이만큼 미국산 사달 미국산 제품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 그 뭐 우리가 그만큼 살 것도 없다는 얘기고 그냥 우리가 네. 쓸데없이 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그리고 마지막 네. 협상에 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 타결되었을 때의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양국의 어떤 자존심이나 존엄 이런 것 갖다가 서로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네. 예.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블룸버그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중국의 스테이트 미디어니까 국영 매체죠. 뭐 이런 쪽에서 미국을 갖다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긴 것을. 그리고 경고하기를 결국 미국은 이 롤러코스터 게임의 결과를 갖다가 감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이징의 반응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이제 관세도 더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슬슬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환율 일단 뭐 벌써 1180원 이상. 네. 위안화가 벌써 네.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는 데다가 정 안 되면 또 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 국채 팔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요겁니다. 요게 왜 폴리틱스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는요. 모든 것은 선거로 이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선거라는 건 정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예. 풀어야 된다는 게 더 우리에게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론을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죠. 네, 네. 그런 점이 더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길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문제 해결이 쉽지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못 믿겠다의 분위기가 아닌 건지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애플이 아마 장중 4%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저기 이제 선적해서 가는 거는 걔네들은 아마 그거 관세 부과돼서 올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오면서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미국 시장 안에서도 뭔가가 불안감은 계속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뭐 지수선물 흐름 미국도 주말 보내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 장을 열릴 텐데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지금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이상 뭐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거고 지난주 나 괜찮아요 하는 척 했던 중국 증시도 지금 밀리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시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순영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를 왜 블룸버그가 그걸 갖다 이코노미가 아니고 또는 마켓이 아니고 네. 폴리틱스라고 제목을 카테고리를 그렇게 잡았냐 말이죠. 이게 결국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란 이거 한번 보세요. 뭐 트위터 없었으면 뭐 할 뻔했나 싶어요. 그리고 언론은 트립디 있죠. 뭐야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없으면 어디서 매체 그러니까요. 소재를 찾아 여기부터 보시면은 5월 11일 날 했던 거. 이 표현 보세요. 내가 생각키로 China felt they were being beaten. 이 표현 이런 거예요. 저 아주 무사발되고 있다. 중국이 스스로 느끼기를 지금까지 아주 so badly 아주 막 미국한테 최근 협상에서 묵사발이 나고 있다. 엄청 흠신 두들기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뭘 기다리나 하니까 2020년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럭키하게도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한 10억, 100억, 1000억, 5000억 달러씩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립오프, 뭐 훔쳐낸다, 강탈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 유일한 문제는 내가 이길 거라는 거야. 그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국, 내가 네. 이겨. 네. 베스트 이코노미, 경제는 너무 좋고 뭐 실업률은 낮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much more, 뭐 더 많은데 이런 식이고 이거는 거의 이거는 조폭급입니다. 다음번에 내가 재선되고 나 세컨 텀 두 번째 임기 접어들면은
훨씬 더 협상은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행동하는 게 와이즈, 현명할 거야. 이거는 협박이죠. 네. 그리고 오늘 올라온 게 이겁니다. 중국은 지금 꿈꾸고 있다. 대문자 보세요. 지금만 중국은 꿈꾸고 있는 게 슬리피 조 바이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 앞에다가 딱 프레임을 씌우는 거. 저기 힐러리한테는 뭐였죠? 사기꾼 힐러리 그쵸. 했던 것처럼. 예. 지금 조 바이든한테는 이 졸리는, 하품나는 예? 이 조 바이든이 아니면 다른 무슨 민주당 후보가 2020년에 당선되는 거. 그리고 they love ripping up. 그리고 그들은 미국 갔다가 뺏겨먹는 걸 갖다가 아주 사랑한다. 이런 식이죠. 세네. 이거 결국 이렇게 세네, 결국 세네. 이렇게 가네요. 네. 지금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거 이 이미지는 그겁니다. 두 사람 아주 추잡한 걸로 서로 막 설전했던 거예요. 뭐 아주 성추행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그거 하고 이 두 사람 다 여자 문제 여자들이 옆에 있으면 좀 이 손이나 이 신체가 이렇게 통제 불능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인데 뭐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 바이든이 얼마 전에 4월 25일 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코어 밸류입니다. 이 나라의 코어 밸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our very democracy,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미국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지금 at stake.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통령 나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조 바이든은 2018년에 말이죠. 작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벌써 취임하고 나서 보여준 그 약 얼마 되지 않았던 그 그리고 유세 기간 중에 이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 방식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좋은 그런 국가, 뭐 미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 같다. 작년 1월 달에 일찌감치 이렇게 올렸었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대국의 그것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거의 뭐 양아치급입니다. 네. 중국을 다루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뭐 친중 발언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했을 때 중국이 저 14억 인민을 대표하는 저 그 끌고 가는 중국 공산당이나 그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양태로 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통치 안 됩니다. 네. 그 이쯤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조금 시진핑 주석의 위치가 조금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예. 있는데 예. 여기서 물러선다 하더라도 이상해지는 거고 권력 기반이 약해지는 거고 어차피 이래도 죽을 거고 저래도 죽을 거고 세게 나가보고 죽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기서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뉴스의 흐름이 그렇죠. 남중국해에서 무슨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태국, 뭐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일대일로 함대들이 그 뭐 군사 훈련도 하고 말이에요. 예, 예, 예. 이런 사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뉴스가 보도되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해서 당장 군사적 충돌로까지야 가겠습니까만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 그러니 이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다가 내가 그냥 뭐 행정명령이 됐건 뭐가 됐건 어느 순간 그냥 관세 없었던 일로 하지 하면은 주식은 또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그냥 말만 바꾸면은 네. 이것도 네. 시장은 금방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주식시장은 내 말에 좌지우지 된다 그런 생각이 있나 보다. 주식시장 주가가 좀 빠져서 잃게 되는 표보다 내가 이렇게 좀 중국에 세게 해서 역시 트럼프야 우리 미국 갔다가 이렇게 좀 자존심 세워줄 수 있는 대통령은 저 사람밖에 없어라는 어떤 미국 유권자들이 더 많다면은 주식하다가 야 트럼프 때문에 주가 빠졌네 해서 어우 쟤 바꿔 하는 사람들보다
역시 트럼프네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계산이 그렇죠. 나오면은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 선물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그러면 네. 뭐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좀 안 좋죠. 그러니 지금 이런 거예요. S&P 500 지수 보세요. 51선, 200선 끄어왔습니다만 자, 이걸 갖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눈에 이거는 더블탑이라고 해도 무관해요. 네.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지금 분명히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51선이 깨지니까 무슨 뭐 말을 갖다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이거 저는 위험한 게임 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왜 위험한 게임이냐. 주간 차트로 보더라도 더블탑이라도 볼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이거 오랜 상승 랠리 끝에 나오는 이거 잘못하면은 이 확산형 그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과거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네. 이런 패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이 확산형 패턴 이런 것들 다음에 장 부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거 뭘 믿고 이렇게 하느냐. 나스닥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위험한 고비에 와 있어요. 여기서 가뜩이나 힘든 와중에 예? 피부나치를 꺼봐도 그렇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식이고 니케이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최근 금년 1월부터 접어들었던 이거는 작년 4분기 낙폭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맥시를 본다면 미끄러지고 있고요. 달러엔도 사실 좀 겁나요. 달러엔도 사실 겁나는데 이러다가 연초에 1월 첫날 시드니 장에서 봤던 플래시 크래시 때 봤던 104엔 때까지 미끄러지는 상황이 온다면 자 근데 요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달러엔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다루시죠.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밑으로 꺼져도 문제고 달러엔이 이렇게 이러다가 다시 115, 120엔 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더라도 이건 두 개 다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는 다음 기회에 한번 네.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요즘에 엔화 얘기를 네.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건 좀 다음 주 꼭 예, 예. 다음 주에 엔 예. 갖고 한번 집중적으로 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달러엔이 떨어지는 즉 엔화 강세가 급격하게 가도 문제죠. 우리 증시에는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혹시나 달러엔이 엔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거는 문제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위안화와 우리의 약세예요. 위안화하고 우리 환율이죠. 정말 1200원까지 우린 열어놔야 될까요? 지금 2주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업 된 건 맞다. 근데 그것도 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1100에서 1140 네. 큼지막하게 네. 그 1140, 40원 박스가 열렸다? 그럼 1140에서 1180? 그렇죠. 이 1180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1180이 지금 열렸죠? 네. 당국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스무딩을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우선 위안 보시면은 지난주 동안에 우리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짱태 양봉이 나왔죠. 네. 거의 2015년 여름에 그때 한 사흘 평가절하할 때처럼 막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무역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다는 것은 위안 약세일 수밖에 없고 중국이 대응하는 것도 위안 약세밖에 없습니다. 뭐 관세 25%, 환율도 한 25%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다 희석돼요. 관세의 악영향이. 예. 그렇게까지 25%, 6.7에서 25%. 어이, 그럼 이거 7위안 정도가 아닌데요. 8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수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안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중국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어떡할까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혹시 외국 자본들, 느낌 안 좋죠? 네. 우리 지금 이 환율인데, 지금 84원 어라운드까지 왔죠. 눈여겨볼 것은 작년에 이 1080원을 올라서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가 두 번의 갭으로 올랐었는데 이 갭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갭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번 갭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40에서 50 구간 이것이 갭으로 돌파되어버렸는데 이걸 하다못해 6월 말까지 즉 G20이 열리는 그 무렵까지는 저걸 다시 채워줘서 한 40원대 초반까지 가지는 환율이면은 금년에 별 탈은 없어요.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안 채워지고 계속 가기만 한다. 데일리로는 벌써 무거워요. 이미 많이 이렇게 무겁긴 합니다만
월간 차트는 지금 이렇게 쭉쭉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달러도 없어요. 기업들은 온통 BGA 하던 IMF 때 환율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처럼 우리 있는 달러 없는 달러 중공업체들 비롯해서 전부 3, 4년치에 이르는 달러 다 팔았던 극도의 쏠림 현상 이후 900원에서 1600원 갔던 이 환율도 아니에요. 이런 환율은 아닐 겁니다. 분명. 가봐야 여기가 막힐 거예요. 이 우하향하는 그렇죠. 이 예. 선. 근데 이 선만 간다 하더라도 이 선까지만 가는 과정에서도 시장은 많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200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느낌 안 좋아요. 비트코인이 요즘에 강하죠? 예. 예. 이거는 중국 사람이 움직이면 비트코인이 움직이거든요. 네. 무슨 말일까요? 위안화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부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됩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은. 중국에서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든다는 얘기 있어요. 네.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으로 또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화폐개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 굉장히 뭐랄까요? 어수선해요. 격변의 시기입니다. 네. 여기에 오늘 드릴 메시지는 그거밖에 없네요. 막연한 바이온딥스 저점 매수 전략.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진우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못다한 얘기도 내일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